선생님이 길가에서 들풀 두 가지를 뜯어왔어요. 이쪽에 있는 건 괭이밥이고요. 이쪽에 있는 건 클로버예요. 비슷하게 잎이 세 장인데 자세히 관찰해보면 여기는 잎이 하트 모양이고 여기는 잎이 동글동글하네요. 여기 괭이밥에는 옥산살이 있어서 여기 동전을 닦으면 광이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실제로 잘 닦이는지 한번 실험해보려고 해요. 같은 동전끼리 한번 모아볼게요. 10원짜리. 여기는 100원짜리. 이거는 예전에 나오던 10원짜리고요. 이거는 요즘에 발행하는 10원짜리.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. 이렇게 비슷하게 광이 안 나는 걸 하나는 괭이밥, 하나는 토끼풀로 한번 닦아봅시다. 잎에 옥산살이라고 하는 산이 있다고 해요. 토끼풀로 닦아봅시다. 생각보다 더 많이 닦았는데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요. 여기는 그렇게 광은 안 나고 여기는 정말 깨끗하게 닦여서 이렇게 광이 반짝반짝 나요. 자, 여기는 괭이밥의 옥산살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다른 동전도 광이 안 나는 100원짜리 동전도 한번 해봅시다. 처음에는 이랬는데 몇 번 안 닦았는데도 이렇게 잘 닦이고 토끼풀은 자, 이거는 직접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자, 여기 괭이밥에는 옥산살이 있어서 산 성분이 있어서 여기 동전을 닦으면 잘 닦인대요. 동전 말고 다른 쇠도 잘 닦이겠죠? 주변을 쉽게 볼 수 있는 여기 괭이밥인데 이렇게 주변에 있는 동전 닦는 거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. 위쪽은 괭이밥으로 닦고 아래쪽은 토끼풀로 닦았어요. 자, 녹이 슬었다면 잘 녹이 잘 닦이는지 알 수 있을 텐데 큰 차이는 못 느끼겠네요. 하지만 막 닦았을 때 보면은 광이 나는 거는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.